네, 안녕하세요. 열혈맘 카페 엄마가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두 초딩의 엄마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 방송인 오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되네. 내 아이 엄마. 안녕하십니까. 내 아이 엄마 전유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간다, 아빠가 간다. 아빠가 간다. 네, 저희 이제 김규현 변호사 두 따님의 아버지 이제 저희가 계속 모시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열혈 엄빠. 엄마랑 아빠를 요즘 합쳐서 하잖아요. 예, 열혈 엄빠 카페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장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김규현 변호사님 요새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죠. 체해병 관련돼서 막 그쪽 그 박정훈 대령의 이제 네. 변호사를 맡고 이렇게 변호인단 하고 계셔서 여러 매체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체해병 사건 관련해서 특검을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네.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군 관련 사건이 지금 체해병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그 수류탄이 잘못 만져가지고 네, 폭발해서 또 전멸하시기도 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몸이 일단 아픈 훈련병을 얼차려를 막 무리하게 시키다가 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아, 뭐 다 아들 키우시는 엄마잖아요. 이렇게 따님이시지만 예.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지금 걱정됩니다. 네, 지금 네. 지난달에 일주일 사이에 군인이 4명이 사망했거든요. 맞아요. 얼차려 수류탄에 또 군 관사에서 장교 두 분 네, 네. 숨지고 이게 지금 이 정도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맞아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그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첩된 사건 때문에 논란이 됐잖아요. 사실 그 이해람 중사 기억하시죠? 예. 그 사건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군에서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조사하지 말고 그 외부에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라라고 시작된 게 사실 체해병 문제였는데 이것도 해결 안 되니까 지금 나머지 것도 다 은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그쵸? 뭐 시스템이 거의 돌아가질 않고 있는 것 같고 군사경찰도 전부 다 지금 윗선 눈치만 살피면서 지금 네. 그러고 있어서 이것도 수사가 지금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막 옴을 뿌리고 계속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군은 뭔가 되게 문제가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되니까 안보가 구멍이 뚫린 거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네. 엄마들이고 아빠들이니까 우리 또 군대 보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 규명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잊지 말고 그 이슈가 많다 보니까 또 잊을 때가 있는데요.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네. 사전에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뭔지도 네. 몰랐는데 대본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네. 주제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뭐 아이비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유진 위원장님이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아이비라고 해서 네. 그 아이비 있잖아요. 네. 미국의 아이비 클럽. 아이비 아이비. 예, 그거 아니면은 그 우리 투자은행을 아이비 뱅크라고 하거든요. 그 그래서 아이비는 뭐지? 뭐 경제를 이렇게 육성시키는 아이들 프로그램인가 했더니. 그 나의 무식함을 이제 알았죠. 아니었던 것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지금 저희 집 둘째와 셋째가 네. 지금 아이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내용이 조금 더 많아서 네. 오늘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아이비 교육 자료를 보시면요. 네. 뒤에 자료가 있거든요. 오. 네. 네. 아이비 교육은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약자를 따서 IBO에서 비영리 재단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전 세계에 각 학교를 두고 만 3세부터 19세까지 하는 교육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시작했네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59개국 5,400여 개 학교. 그럼 굉장히 많은데. 엄청나죠. 원래 기존에 한국에도 국제 학교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국제 학교에 확장돼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대사관이나 외국 주재원에 있는 자녀들이 해외를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부모님을 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학교, IB 학교가
생기게 된 부분인 거죠. 국제학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국제학교는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주변에서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영어도 조금 능숙하고 활동을 하고 학교를 좀 다녔을 때 자격조건이 있는데 국제학교랑 아이비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있는 아이비 학교는 조금 달라요.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아이비 학교는 이 아이비 교육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한국은 공교육에다가 지금 아이비를 녹여놓고 있어요. 기존에는 국제학교 하면은 사립형이 많잖아요. 그쵸. 제주도도 그쵸. 국제학교가 한국으로 있고. 한국으로 못 가는 비싼 곳. 네. 맞아. 학비 진짜 비싸요. 다 영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말, 그렇죠. 영어로 말하고 말 그대로 기족학교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입학하려면은 어머님들께서 유치원 때부터 그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사교육비를 엄청 투자를 해야 되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IB 교육을 권장을 하고 있고 네. 각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는 그 추세라고 보면 그 학비가 좋네. 어떻게 됩니까? 학비. 학비는 공교육에서 하기 때문에 학비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어디 있어요? 많아요? 네? 숫자가 일단 많아야지 네. 많이 갈 수 있어요. 국내에는 어디 있는지. 네, 지금 이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앞전에 저희가 영재원과 영재 교육청 영재원을 살펴봤잖아요. 영재 학급과 IB 학습 자산과 창의 상상소도 같이 살펴봤는데 거기에 있는 맥락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IB 학습 자상이라고 해서 사고하는 사람, 탐구하는 사람, 그리고 균형 잡힌 사람, 소통, 원칙, 지식 풍부. 말 그대로 창의융합 상상소에서 얘기를 하는, 즉 영재원에서 얘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시험 있죠. 당연히. 아니 이게 약간 나는 이게 창의 융합하면서도 시험 본다는 게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시험을 보죠?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다들 급하신 것 같은데 순서대로 살펴보면 일단 전 세계의 아이비 월드 스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학생 수는 이렇게 됩니다. 역시 북미가 많네요. 195만 명. 전 세계에 있죠. 그다음에 학교가 5,700. 국가가 160국가. 그러니까 정도. 미국이랑 캐나다 이쪽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게요. 저기 뭐예요? 234개 아시아 쪽에 일본이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일본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동남아 아이디를. 이쪽이 아닌가요? 저기가 태국, 베트남 쪽 같은데요? 홍콩? 234? 홍콩, 베트남? IB 학교가 국제 학교에서 확장이 되었잖아요. 국제 학교잖아요, 실제 보면. 한국에서는 공교육에도. 녹여져 있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국제 학교 중에서 여기 IBO에 인증을 받은 지금 학교 수가 저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학교들은 전부 다 커리큘럼이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가죠. 그리고 채점 센터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럼 국내에는 지금 80개가 있다는 겁니까? 네. 국내에는 현재 80개 정도로 스쿨 현황이 확인했는데 월드 스쿨 현황이라고 해서 인증 시스템까지 완전히 맞춘 이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국내 학교의 IB 프로그램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PYP에서 초등학교 시스템, 그 다음에 중등 MIP, 고등 DP, 직업해서 CP로 이렇게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게 그 IB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게 초등학교 중에서 IB 학교가 19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도입 현황이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도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를 데이터로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사립학교 아니면 공립학교는 이제 주소 근처 학교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뭐 지원 같은 걸 해야 되나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인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불복해가 아 걸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처로? 공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내가 IB 학교를 가고 싶어요. 1지망, 선지망을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업고에 네. 대한 부분이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내 초등학교가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내 주변에 IB 학교가 있는지 어떻게 검색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찾아볼 수 있는 거는? IB 학교 교육청
사이트. 아, 거기 들어가면 그 있어요? 네. IB 학교 교육청이요? 아니요.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IB 학교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고 관심 학교, 후보군 학교, 인증된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명단이 있는 거군요. 네. 학교 교육청 사이트에. 그럼 뭐 그 서울시 교육청, 서울 사는 분은 서울시 교육청. 그렇죠. 뭐 부산 사는 분은 부산시 교육청.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고 지금 뒤에 자료를 보시면은 PYP에서 한국 과정 국제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 커리큘럼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PYP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실제 유치원에서는 이 과정을 하고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저희 달성군에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 너무 동네 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데 PYP는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으로 되어 있고 MIP는 중학교. 이렇게 돼서 11세에서 16세입니다. 나이 끊어내는 게 한국이랑 국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DP에서 고등과정으로 해서 16세에서 19세까지. 그리고 CP도 직업훈련학교가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CP로 분류가 되어서 IB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그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 국내 뭐 고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업장이 IB 학교 인증 시험을 치고 따로 이렇게 나오죠. 일반 학교의 졸업장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학력 인정이 되냐 이 말씀이시죠? 학력 인정은 당연히. 검정고시 같은 거 보지 않아도 고등학교까지 수료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는 별도로 검정고시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맞아요. 공교육에서는 공교육 안에서 이 IB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학교 졸업장도 나오고 IB 무슨 인증서 같은 있죠. 것도 나오고. 네네. IB가 궁금한 게 과목이 그럼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국영, 수, 사, 과 다 있고 네, 역사 과목 있고 그다음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뮤지컬이나 예술에 대한 디자인 부분 이런 게 몇 가지가 따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업을 다 영어로 진행할 텐데. 아닙니다. IB 아니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국제학교에서는 영어가 기본이어서 아까 전에 기조학교다,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했지만 한국형 같은 경우에는 IBO와 협약이 되어 있을 때 한국어는 모국어를 사용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 희소식이네. 그럼 이거 IB 프로그램만 IB고 언어는 한국어로 한국어와 거예요? 영어를 병행을 하는 병행을 거죠. 해서 그러면 그러면 일반 그 공교육과 IB가 프로그램이 뭐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반 공교육과 IB의 차이점은 지금 일단 뒤에 저희가 PPT 자료가 뒤로 넘어가면 나오는데 네. 자꾸 땡겨서다 보니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봐봐요. 다 관심 생기죠. 내가 말했잖아요. 주제가 안 봐도 될 것 같아. 자료 준비를 했는데 성적표별로 자꾸 뒤로 왔는데 네. 일반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등학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창의융합형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가서 공개 수업을 할 때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 이 프로젝트 수업과 IB와는 거의 다 맥락이 비슷합니다. IB의 수업 자체가 자기주도형이에요.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아이들을 지향을 하는 거라서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토론하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교 때는 공식에 선생님들이 써가지고 대입을 해.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동화처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IB 수업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나 이런 답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정답이 틀리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표현 방법을 평가를 하는 게 IB라고 보시면 사실 공교육이 다 전체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 AI랑 경쟁해야 되는데 암기로 어떻게 이겨요? 뭐 당연히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가야 되는데 근데 토론으로 좋네. 하면은 이게 네. 좋은 거는 다 알긴 아는데 그렇죠. 이게 단점이 뭐 평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빨리 진도를 빨리 빼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토론만 하면은 진도가 빨리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평가를 해? 네.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잘하면 평가가 다 되는 거야? 이것도 모르잖아요. 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네. 먼저 땡겨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IB 학교로 인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IBO에서 IB 채점 센터가 있습니다. 채점 센터. 아. 네, 전 세계의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11월에 시험을 칩니다. 전 세계 전 세계적인 네, IB에 인증되어 있는 딱 한 번.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전 세계 네. 등수가 야, 나와요? 이거 현타 오겠는데. 전 세계 아니 변호사님. 아직도 등수에 연연하시니까. 직업병이 이게. 등수 뭐 현타 온다 이제. 네. IB 센터로 해서 시험지가 다 취합이 되고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그 IB 시험지가 다 한 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사전 조사는 전혀 없고요. 블라인드로 해서 우와. 아이들 인적사항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한국어면 야. 한국에서 와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절대적인 평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IB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느낀 네. 게 한국에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경쟁이죠? 몰랐어.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상대평가죠. 그래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죠. 상대평가니까. 그치, 성차가 매여지고 서열이 매여지고 그래서 그러게. 서열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SKY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니고 그치. 친구여야 되잖아요. 무조건 경쟁이죠. 그렇죠. 초등학교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중고등학교는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대박이네. 좋다. 좋다. 요새는 대학도 상대평가여서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비와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시 제도와 IB 교육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아이들을 등용을 시킬 것인가, 입학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건 있겠네요. 이 IB 전 과정을 졸업한 아이들은 국내 대학을 가는 데는 확실히 리스크가 있겠네요. 전부 다 성격이 급하다는 걸 제가 저는 원래 자료를 준비를 할 때 한국에 있는 IB 학교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평가랑 이런 걸 살펴보려고 했는데 일단 핵심을 먼저 물어보시니 말씀을 드리자면은 IB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고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거는 상대평가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B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을 할 때 조금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그리고 중간에 탈락을 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B가 매년 11월에 시험을 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매년 11월에 뭐가 이루어지죠? 수능! 그렇죠. 그런데 IB는 수능은 하루잖아요. 근데 IB는 평가의 시스템이 주관식인 논서수령입니다. 엄마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취중해서 보냐면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렇지. 나만의 방식으로 푸느냐에 취중이 되었기 때문에 답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영어로 써야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행을 합니다. 아니, 아까 채점 센터가 전 세계에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영어로 쓰는 에세이 부분이 있고요. 따로 평가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IB 센터에 그 평가하시는 선생님들이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각 나라의 많은 교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그런 말씀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그 자꾸 이제 평가 때문에 탈락이 된다고. 11월 달 그렇죠. 수능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IB에 입학한 아이들이 학생부 전형을 해야 돼요. 그건 뭐죠? 학생부. 수능을 치면은 수능 성적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정시 말고. 근데 IB를 하는 애들은 그 수능 기간과 IB 시험을 인증 시험을 치는 기간이 겹치는 데다가 논서 수령으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하루만 시험 치는 게 아니고 한 며칠에 걸쳐서 시험을 칩니다. IB 학생들은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뭐 준비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IB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전형으로 가게 되어서 실제 수능 오로지 수능으로 대학교 가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거의 수시로 그런 그러니까 수능을 안 보는 말씀. 전형만 할 수 있는. 수시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수시 전형으로 거의 다 가는 거죠. 근데 수시도 뭐 이렇게 수능 점수 일정 부분 요구하고 이런 데도 사실 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IB의 교육이 좋은 거를 알고 있지만 이탈을 하는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 그래서 실제 IB 교육을 하는 애들이 어디를 만약에 가냐면 해외로 많이 그러겠네요. 그리고 IB 학교의 교육 시스템 안에도 보면 저희 아이를 예를 들면은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드림 프로젝트 수업이 있습니다. 드림 프로젝트 이름 멋있는데. 멋지죠. 저도 보고
너무 놀랬는데. 공부 막 시키는 거 아니야? 드리블로.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해서 아이들을 해외에 데리고 가서 교육 환경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에서 드림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데가 미국을 가던데. 학교에서 돈을 들여서요? 네, 네 맞습니다. 따로 돈 안 돼요? 미국에 있는 이제 백악관이나 국회나 이런 곳. 시 들어가기 힘든 곳, 그리고 나사, 뭐 이런 쪽. 견학을 가는구나. 이 IB 자체가 실제 국내에 있는 딱 국한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에버랜드의 지구마을 한가족이랬잖아요. 딱 그거를 표방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애들은 숲체험 겨우 가는데 여기는 막 나사를 간다 이 말이죠. 백악관 가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못 가본. 뭐 롯데월드만 가고 그런 이제 견학 후 이제 미국에 있는 국회 의사당을 간다든지 그런 역사를 배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 구체적으로. 자체가 일단 달라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우리나라의 네. 학교 현황 초등학교가 네. 보니까 가마초, 시흥초, 성산초 여기서 서울에 있는 곳 성산초? 성산초 정도인가요? 네, 그렇죠. 잠깐만, 제주도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일단은 IB가 한국에서 네. 먼저 설명을 하자면 IB가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을 때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 제주도네 다. 네,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IB는 관심 후보 IB 월드스쿨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뒤에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잠깐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IB 학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신청을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먼저 IB 본부에 학교 정보를 제출을 하는 관심 학교로 해서 그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IB 본부에서 이 관심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어떤지 선생님이 교사가 IB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학교 관리자가 연수에 직접 참가를 해서 인증을 다 합니다. 본부에서 다 평가를 해요. IBO 본부에서 다 평가를 해서 후보 학교가 결정이 되면 관심에서 후보 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 학교가 되면은 IB 본부에서 학교별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성화를 또 시킬 수 있잖아요. 네. 학교에 다 방문을 합니다. 학교별로 컨설팅을 하고 컨설턴트가 방문을 하고 그리고 교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IB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워크숍을 다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수업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인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후보 학교를 기간을 보통 하면은 대략 한 2, 3년 정도? 와. 네. 1년 만에 하는 학교도 있는데 대략 기간이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교육 이수도 받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치면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두 갖추고 IB 월드스쿨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IB 본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검토를 해서 네.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매니저가 지정이 되고 공식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교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IB 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공립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공립학교는 주로 이제 선생님들도 학교를 4년마다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데 네. 그럼 IB 교육 받으신 선생님들은 IB 학교로만 이렇게,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쭉 있는 거예요? 이제 요청을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 문제도 있었거든요. 달성이 지금 IB 교육을 제일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대구. 네, 네. 대구 달성이 이제 교육감의 관심사 이겠죠. IB가. 네. 그래서 실제 제주도에서 먼저 확장이 되는데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쪽은 대구더라고요. 대구. 지금 네. 보니까 서울에는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이 아예 거의 없어요? 없더라고요. 서울 경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한 군데도 한 군데 반이 안 사는데 이제 확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자, 이제 대구나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좀 유심히 미리. 보시면 좋겠네요. 대구랑 제주도랑 비슷하게 했는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됐는데 대구시 교육청이 제주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면은 네. 지금 초등학교 과정의 관심 학교로 삼덕초, 테크노초, 군위초 맞네요. 네, 그다음에 후보 학교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인증을 받은 학교 엄청 많습니다. 월드스쿨이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월드스쿨 인증을 받게 되면은 해외의 각 대학에 이제 똑같은 성적표로 이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좋네요. 아니 대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건 그 교육감의 관심이 많아서. 왜냐하면 이게 거예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먼저 연회비가 있고요. 인증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요. 연회비가 한
연에 천만 원. 네. 한 학교에? 한 학교당. 그리고 이제 인증을 받는 데에 600만 원. 그러면 이제 대략 한 1,600에서 2,000 정도 예산이 들고, 그리고 이 IB를 하려면 학교 교사가 연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달성에 있는 현풍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셨습니다. 몇 년간. 우와. 네. 왜냐면 그 교육을 배워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런 돈은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세금으로. 그러게. 네. 어쨌든 다 교육을 위한 건데. 근데 이 예산이 전부 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당에 들어가는 돈이라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혁신학교에 네.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게 대략 4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IB 학교를 관심에서 인증까지 받게 하려면 한 학교당 교육청에서 투자가 되는 돈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 54개니까 뭐 엄청나겠죠. 천만 원씩만 해도. 억대로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할 때에는 지 자체단체장의 관심도 필요하고 네. 교육감의 예산에 그렇죠. 교육감의 엄청 서울 경기가 제일 중요하죠. 예산이 적지 않은데 많죠. 서울 경기는 아직 안 생긴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서울 경기는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22년부터 해서 IB에 대해서 붐을 일으키기는 했어요.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감의 의지. 교육감 누구죠? 조희연 교육감. 의지 있으실 거예요. 의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관심 학교하고 이런 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 자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개 학교로 해서 4개가 국제학교를 포함해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외국인 학교는 지금 얘기한 IB 공교육에는 아직 덜로 가죠. 그렇죠. 저건 국제학교 원래 그냥 다 영어로만 수업하고 그런 네, 학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못 들어가는 학교야. 드와이트 학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체 아이들의 거의 그렇죠. 57% 이상? 67%가 서울에 다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IB 교육이 뭔지 몰랐던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요. 네. 아, 저기 보니까 인천 보니까 네. 체드웍 인터내셔널 여기 네. 한동훈 장관 딸 다니다 아닙니까? 체드웍 맞죠? 논문 만들어주는 바로 또 기억이 나네 또. 그러게 좋은 걸 알아가지고 이거 언제 가네. 이런 거 빨라. IB 교육이 서울에는 거의 국제학교에 다 몰려있는데 네, 이거는 IB 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게 공교육에서 강화시키고 국제학교와 분리시키는 그런 취지에서는 좀 벗어나네요? 서울 경기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관심 학교에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학교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했고 교육감님들이 그 예산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제학교였던 교육이었지만 교육부에서는 IB를 일반 공교육계 녹여들여서 실제 학생 개개별의 성장을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일반 학교에는 어쨌든 없잖아요. 지금 서울이나 서울은 지금 경기에. 네.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네. IB 하게 되면 11월 달에 시험 보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학교를 들어가면은 무조건 전체가 다 IB 교육을 다 받으면서 11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IB 예를 들어서 IB 학교로 인증이 되어 있다 전체가 그러면은 시험을 다 보겠죠.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포상고 같은 경우에는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IB 전형을 하는 반이 5개 반이 있고요. 일반 전형으로 하는 반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고등학교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IB를 지원할 건지 일반 전형을 지원할 건지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IB 전형에 들어간 아이들은 11월에 인증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거죠. 친구들은 수능을 못 보겠네요. 그렇죠. 아예 못 봐요? 그래도 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볼 수는 있죠. 네. 볼 수는 있는데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IB를 제가 쓰니 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IB를 쓰면 일반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능이나 이런 대비를 전혀 못할 수 있다. 교육 체계가 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대학교에 서열화되어 있다 해서 아이가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건강하고 자기의 재능과 끼를 발휘하면서 풍족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냥 IB 보내겠습니다 해서 그냥 IB로 간 거고 기존에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그대로 연계를 시킨
케이스인 거죠. 그럼 만약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IB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은 보니까 3세부터 12세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입학하려면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그냥 돈 내면 들어가세요. 아니, 저희 그 신청해서 신청이 당첨되면 네, 당첨되면 들어가는데 보통 내가 거주하는 인근에서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자료를 살펴봤을 때 어떻게 보면 IB를 선택을 해서 가는 것도 학부모의 선택사항이잖아요. 근데 현재 공교육에서 실현이 되다 보니까 나의 주거지 근처에 IB 관련하는 학교가 있어야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지원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고 제일 IB 교육의 문제가 되는 거는 초등학교 때 창의 교육을 잘해서 중학교에 연계가 안 됐고 고등학교에 연계가 안 되는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세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들어가는 그쵸, 시점이잖아요. 그쵸. 전국에서 유일하게 3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대구에 저희 집 앞에 있는 테크노 초등학교가 아, 네. 그 일부러 이사 가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일부러 이사 가신 거예요? 네. 요번에 이제 인증을 준비를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IB. 저희 애만 네, 좀 PIP. 보내면 안 될까요? 거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계속 아, 같은 그렇죠. 학교에서 다니는 거예요? 유치원이 국립 유치원인데 거기 학교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유치원과 우와. 초등학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딱 그런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범으로 이제 전국에 딱 하나 처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전국에 하나면 그냥 웬만한 스카이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거기에 가는 게.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자료와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살펴봤을 때 IB 교육의 가장 문제점이 초, 중, 고 좋은 교육을 계속 연계를 해서 아이의 창의력이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연계하는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부든 아니면 학교 일선에 있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게 대학교 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IB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계속 토론 수업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언어 수업을 하더라도 시문에서 호수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어떤 아이들은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랗다 푸르다라고 표현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호수라는 그 시원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풍덩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위태어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배운 아이들이 일반으로 가게 되면 수능 문제 국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객관식이죠. 호수에 숨겨진 의미는 외워야지. 단어 요거는 요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요. 그렇죠. IB 교육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보게 되면 인문에서 보게 되면 많은 자료를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책을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 시문 하나를 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표현을 하고 아이들에게 서로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받는 자유수업 형태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주입식 교육만 받아봐가지고. 아 그래요? 표현을 더 해보셨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호수 하니까 입이 턱 막혀 뭘 말하는 거야. 저는 호수 하니까 딱 민물 매운탕 집 생각합니다. 호수 근처에.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는 학교에서 계속 프로젝트 수업을 하니까 아빠랑 다르게 엄청나게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렇죠. 저희 아들한테 넌 커서 뭐가 될래 했더니 떡볶이가 되고 싶다고 이제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음식이 되고 싶어. 좋네요. 네, 막 이런 식이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IB 교육을 받다가 네. 일반 이제 전형을 보면 수능을 시험을 치잖아요. 수능에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외워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람직한데 예를 들면은 수능도 수능에서 고시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 시 같은 거 그러면은 뭐 표현이 있을 거예요. 고이 접어 나빌레라고 있으면은 그 나만의 느낌이 있을 텐데 이 화자의 느낌 외워야 돼 우리가. 맞아. 사실 이런 감정을 쓴 거다.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I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친구들이 나빌레라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할 수 있고 이제 일반 전형에서 보면 수능 시험을 쳐야 되다 보니까 만점을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우고 단지 객관식이다 보니까 딱 찍어서 그게 정답이면 잘 찍어요. 통과한 거. 아니면은 아닌 거고. 대치동에서 그런 거 알려준다. 이런 느낌이면 답이 어떤 거고 문제를 풀 땐 거꾸로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는 완전 다른 최근에 거죠. 최근에 그 정려원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졸업.
대치동 학원 선생님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정여원이 국어 선생님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 아이가 객관식으로 문제가 봤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반어법으로 쓰인 게 맞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도 이 아이가 본 게 맞아. 그런데 답은 딴 거야. 그래서 정여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용기가 있니? 학교 선생님한테 네가 이게 잘못됐다고 너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뭐라 그래도 안 받아줄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육의 현실인 거죠. 아이고. 그쵸.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교육의 대안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공교육의 혁신을 부르는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 교육부에서 전국이 현재 아이비에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게 서울과 경기로 들어옵니다. IB가. 네네. 그럼 이것 자체에도 사교육 시장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지경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고 외국으로 대학을 또 보내는 그 학부모들도 많기 때문에 이 공교육을 확장하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이 취지가 이 사교육 시장에서 이 창의성 마저도 사교육으로 될까 봐 약간 훼손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뭐든 걱정도 한국에만 생겨요. 들어오면 이게 이상하게 자꾸 변질되죠. 그렇죠. 서울 강남만 가면 네. 갑자기 변질이 되니까. 저는 또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여기서는 수능식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맞죠? 여기를 보내긴 해. 근데 또 수능 공부를 따로 시키는 거야. 어머, 애기가 그런 예, 양쪽에 남아날까? 양쪽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네. 스스로 질문하는 생각을 쓰는 교실로 3년째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IB 교육과정으로 해서 127개 학교랑 그다음에 145개 팀이 지금 참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경에 IB에 대해서 처음 5년 전에 대구에서도 이렇게 붐이 일었을 때 일부 교사 쪽에서나 시민단체 쪽에서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사교육시장. 네, 사교육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존의 국제학교가 귀족학교였고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영어 중심의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 사교육시장을 넓히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게 국제학교는 사립형으로 해서 별도로 보내는 학교였고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모국어를 같이 사용을 해서 기존의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의문을 달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영어였습니다. 왜냐하면 IB가 전면 영어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모국어와 영어를 병행을 할 수 있고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이런 경우는 그럼 한국이 최초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외국에도 그 나라 말로 하는 데가 있나요? 이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존에는 영어가 원칙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이 다 IB화 되어서 이 스카이 대학을 가지 못하면 뭔가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이런 서열화를 빨리 벗어나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진짜 창의력 있고 그나마 거기서 돈벌이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인서울 뭐 스카이 대학만 해가지고 줄줄이 안 계속 수능만 몰입하면 대학 가서부터가 이제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네. 전반적인 공교육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 중에서도 IB를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오윤의 마음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제의 번호를 찍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AI가 발달을 하고 있지만 AI가 넘지 못하는 범주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감성이랑 표현 능력이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IB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사고 능력과 상상으로 벗어나는 범주를 가르치고 있는 건데 실제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먼저 이제 틀을 공교육으로 잡아놨는데 이거를 무너뜨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섞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방대해집니다. 그 선생님들도 이런 걸 새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IB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채점 기준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IB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고 방식의 표현이라서 아이들이 채점을 받았는데 틀리덕덕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땐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식으로 번호가 딱 되어 있을 땐 틀렸다고 하면 그냥 쫙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비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다시 재심사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아이비 그 채점 평가 기준을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 여러 명이서 이 아이의 시험지를 가지고 이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를 같이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서 답안을 유출을 하는데 아이비 센터장, 채점 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70%에서 80%는 그대로 간답니다. 네, 그대로 가는데 간혹 아이들이 수정 요구를 했을 때 1점에서 2점 정도의 오차가 있고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아이가 답을 냈는지의 시각으로 접점을 가다 보면 토론하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의견이 달랐지만 일치한답니다. 거의가. 마지막에는. 아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선생님 채점할 때 보통 이렇게 찍찍찍찍하고 막 이렇게 쓱쓱 하는데 막 토론하고 이거 하나 갖고 막 붙잡아가지고 다른 선생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굉장히 이게 노동력이 채점도 오래 걸리게. 그래서 이제 업무량이 많아지는 건데 실제 이 수업을 했을 때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향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선생님도 성장을 하고 아이들도 성장하는 방향. 최근에 외국의 아주 대형 유튜버가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화려한 나라인데 OECD 중에 왜 자살률과 우울증이 가장 높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은 유일하게 유교사상과 자본주의에 안 좋은 것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을 더 들여다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5학년, 6학년, 7살, 8살이 대학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유튜브가 경악을 하는 거예요. 5살부터 학원을 다니고 7, 8살 학생들이 막 학원 뺑뺑이를 돌고 경쟁에 굉장히 거기에 휘말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의 문제점이 지금 하나 둘씩 저는 다 드러나고 그렇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대대적인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바꿔가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교육을 받은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너 대학에 대해서 걱정이 안 돼? 그치, 라고 얘기하지만 물어보셨지.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았는데 내가 보낸 3년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너무 재밌었다. 공부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보면은 아침에 8시까지 가가지고 자습하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외우잖아요.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이비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끼리 어느 한 시 문장을 가지고 여러 명이서 계속 토론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리고 질문을 받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공식에 접하지 않고 원리와 개념의 기반을 먼저 두고 과학 같은 거는 실제 실험을 안전한 실험 시설이 다 있어요. 아이비 학교는. 그래서 웬만한 실험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는 네. 외국형 수업에 아주 접목되는 학교죠. 그러니까 바람직한데 아주 그러니까 바람직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막 주입하고 외우고 빨리빨리 해서 성장해가지고 막 기계적으로 하는 게 맞았던 교육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또 세대가 바뀌어서 맞아요. 토론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맨날 외우고 막 있는 시험만 봐가지고 결국 괴물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지금의 정권과 대통령들도 그래서 서울대 가신 거 아닙니까? 뭐 특정인한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정작 진짜 공감대가 필요할 때 공감 못하잖아 이분들은. 그렇죠. 큰 문제죠. 계속 지금. 외워서 구술을 해서 그래. 가셨죠. 구술해서 외우기만 하니까 사람의 감정을 몰라. 그렇죠. 문제만 봐. 그렇죠. 그냥 컴퓨터 같은 그런 그렇죠. 식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제 독일에서 3년 살았었잖아요. 중학교 때. 그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뭐 과학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산소랑 수소를 합치면은 이게 물이 된다라는 걸 그냥 외웠죠. H2O 외우는 거. 그거를 독일에서 제가 과학 시간에 그걸 일주일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산소에도 불을 붙여보고 뭐 수소에도 불을 네. 붙여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합쳐봤더니 뭐 그 비커 안에 이렇게 물이 나와.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이게 뭐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걸 일주일 동안 배운 거예요. 그 수업이 아이비 수업입니다. 아, 네 가장 쉽게 설명한 그 수업이 아이비 근데 이제 수업입니다. 저는 이미 그때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거기에 젖은 상태로 독일에 갔기 때문에 네.
네, 시큰둥하게 뭘 저걸 그치. 일주일 동안 하고 있어 저. 아, 그거 5분이면 끝나는데. 네. 5분이면 끝나잖아. H본 물. 그래서 어떻게 보면 IB 수업이 공교육에 안착이 되면은 실제 창의 융합 상상소에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영재 아이들을 또 키우잖아요. 근데 이게 평준화가 약간 되는 낮춰서 하향을 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 그런 수업을 하고 또 딱 따로 이제 거기서 특출난 아이들을 또 별도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그렇죠.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맞게끔 우리 공교육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IB 교육이라는 물론 서울 경기에는 아직 없지만 대구 달성에만 특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좋은 교육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서울에도 이게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아직 어린 아이들 있으면 한 3년, 4년 뒤에는 서울에도 IB 학교를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조차 이게 IB가 초중고 연계를 해서 대학교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IB를 나온 아이들을 위한 한국 대학교에도 이제 전형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것들이. 왜냐하면은 대학교에서 바람직하게 본인이 원하는 상이 IB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문제만 잘 푸는 그렇죠. 아이들이 아니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어떻게 연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입시 제도 갑자기 바뀌는 게 하루아침 바뀌기는 어렵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제도나 생각들도 있잖아요. 아직도 뭐 우리 세대의 부모도 애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하고 보내고 싶은 게 여전하니까 조금 더디게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성취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이런 교육이 네. 이렇게 많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도가 또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좀 많이 좀 권장하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 또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MBC 방송국에서 5월 5일자로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IB 교육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5월 5일? 왜 못 봤지? 5일? 네, 지났잖아요. 지금 벌써 3부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진행이 돼서 저희가 사이트에 올려놓을 건데 네. 교실 이데아라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옛날에 서태지 아이들 노래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실 이데아에서 IB 교육을 낱낱이 파헤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놨으니까 오늘 저희가 한 시간 내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 다큐멘터리가 몇 부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쪼개어서 살펴보시면 훨씬 더 IB 교육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가 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 제재 들어간 거 아니겠죠? 괜히 이런 거. 제목이 불량하다고. 네. 네 저희 네. 여기서 다 못다한 얘기는 교실 이데아 프로그램 보면서 또 보충하면 될 것 같고 또 더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커뮤니티나 네. 카페에다 또 남겨두시면 또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오늘 너무 흥미로웠죠? 네. 너무 네. 유익했고 네. 우리 변호사님도 네, 투자은행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IB 교육이 우리나라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있구나 많이 놀랐어요. 네, 더 많이 진짜 저는 무조건 보내고 싶거든요. 대구로 약간 이사 가고 싶은 지경이에요. 네, 그래서 대구가 진짜 교육 특구였어요. 몰랐는데. 몰랐으니까요. 네. 아니 저는 대구의 교육 특구 대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이제 진작에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대구의 그 헤드라인이 교육 특구거든요. 저희가 근데 옛날부터 교육의 도시라는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IB가 달성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엄청나게 누릴 저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이고 그렇죠? 서울도 뭐 조만간 생기겠죠. 네, 뭐 지금 이제 교육감님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마 네. 곧 학생들이 저희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모들 좀 재촉을 한번 해봅시다. 서울에 네. 계신 분들도. 이 방송을 그대로 조희연 교육감님께 보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링크 꼭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문자로 네. 꼭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다음 주는 진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교육
관련된 학부모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 성인들 혹시, 혹은 청년들도 관심 가질 내 집 마련. 어, 좋습니다. 마련. 네, 여기도 이제 관심 가지시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생소했던 아이비 교육이란 교육을 한번 잘 알아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내 집 마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